네, 안녕하세요. BS 뮤직 스튜디오의 이범석입니다. 오늘은 12메이저 스케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일단 메이저 스케일이란 이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8개의 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음에서 그 어떤 음에서 시작하던 같은 음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C 메이저 스케일이면 도 메이저 스케일이면 도 장조에서 시작하면 도에서 시작해서 도에서 끝나는 거죠. 예를 들어 레에서 시작한다면 레에서 시작해서 레에서 끝나게 돼 있어요. 모든 스케일이 그렇죠. 예, 근데 이 스케일에서도 특정한 규칙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모든 스케일에서는 모든 규칙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규칙을 들자면 3, 4음, 8가지 음이 있죠. 예를 들어 C 메이저 스케일에서 3, 4음, 그 다음에 7, 8음이 C하고 도가 되고 3, 4음이 미파가 돼요. 이게 반음인 거예요. 벌써부터 지루하죠.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100이면 100. 뭐 이런 이론들 듣고 뭐 이렇게 처음 연습하다가 난 스케일 할 거야 그래서 연습하시다가 한 100이면 100, 99명은 다 그만두실 거예요. 그 이유는 일단 지루하고요. 일단은 뒤에 가면 갈수록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다 그만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레슨 받으시는 분들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유 나는 나이 먹어서 이제 못하겠어 이런 거. 하지만 꼭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메이저 스케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일단은 편식을 줄이기 위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편식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음정이에요. 음정. 그죠? 이 색스폰 12메이저 스케일을 하게 되면요. 이 색스폰에 있는 모든 키를 다 한 번씩 만지게 돼 있어요. 그죠? 저는 그 이유 때문에 이 메이저 스케일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음정이 불안하면요. 아무리 좋은 교재, 아무리 좋은 애드립이 들어간 교재, 아무리 좋은 그냥 악보를 봐도 연습을 해도 음정이 불안하다면 다 말짱 꽝인 거죠. 그죠?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음정이 불안하게 아무 곡이나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음정이 엄청 불안하죠. 제가 인위적으로 음정이 불안하게끔 만들었어요. 뭐 R&B 수를 힘을 좀 빼서 음정을 떨어뜨린 거죠. 음정을 모른다면 이 내 음이 떨어졌는지 올라갔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12메이저 스케일 이런 것들 아니면 롱톤을 통해서 그리고 튜너기를 통해서 같이 연습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연습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은 소리란 음정이 정확한 소리죠. 왜냐면 색스폰이란 악기가 음정이 상당히 불안한 악기예요. 그래서 그 오케스트라에도 색스폰이 잘 쓰이지 않고요. 가끔은 쓰여도 뭐 색스폰끼리는 그래도 뭐 괜찮은데 이제 왜냐면 좀 음정이 많이 불안한 악기니까. 예. 그 다음에 제가 음정을 다시 맞춰서 얼마나 듣기 좋나 이것보다 그 전보다는 얼마나 듣기 좋나 다시 한번 불어볼게요. 제가 뭐 여러 가지 노트를 변형해서 쓰긴 했지만 음정이 불안하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 비브라토마저도 음정이 불안하면 듣기 싫은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네, 일단은 자 이제는 왜 12메이저 스케일을 연습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연습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았고요. 일단 어떻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안 지겹게 연습할 수 있냐
사실은 지겨운 거는 매한가지예요. 그래도 저는 조금 더 어떻게 연습하기 편하고 이걸 왜 연습해야 되는지 그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이거를 왜꼭 굳이 이 12메이저 스케일을 왜 연습해야 돼? 롱턴을 왜 해야 돼?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왜 해야 되는지 가장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롱톤을 하실 때 고음과 저음을 안 하시거나 일정 음만 자기가 자신 있는 음만 연습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편식한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러니 이제 튜너기를 이용한 연습법을 이제 알아볼 건데요. 튜너기, 그러니까 음정 맞추는 기계죠. 튜너기. 튜너기를 구비를 하실 수 있으면 뭐 가까운 악기상에서 아니면 뭐 인터넷상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요즘에는 스마트폰 다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스마트폰 안에 앱스토어 같은 데 들어가셔서 튜너기 이렇게 치시면 많이 나와요. 제가 쓰고 있는 거는 튜너 T1이거든요. 제가 나중에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아니, 이름을 올려드릴게요. 따로 튜너 T1이라는 앱을 쓰고 있는데 상당히 좋아요. 그 따로 구입하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네. 일단 연습법을 알아보자면 12가지 스케일을 하게 되면 뭐 일단은 시중에 나와 있는 스케일표를 보게 되면요. 처음에 시작하는 건 무조건 C 메이저 스케일이죠. 그 다음에는 F 메이저 스케일, 그 다음에 아니면 G 메이저 스케일이 나와요. 보통 5도권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일단은 처음에 좋아. 처음에 C 메이저 스케일 꾹뭐 꾸준히 하세요. 그 다음에 됐어. F 메이저 스케일 할 거야. 그 다음에 F 메이저 스케일을 쭉 하세요. F 메이저 스케일까지 했어. 뭐 혹은 G 메이저 스케일까지 했어. 그 다음에 B 플랫이나 D가 나오겠죠. 막 하는데 샵이 두개 붙고 세개 붙으니까 아씨 이거 내가 안 되겠다 하고 그만두세요. 다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따로 연습법이랄 것까진 없고 그냥 제가 따로 표를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처음에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포기해. 아, 나 못하겠어. 포기해요. 일단 메이저 스케일을 제가 표를 따로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거꾸로 보이네요. 예. 아무튼 이 스케일표가 뭐냐면 저는 C 메이저부터 시작해서요. 그 반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도로 도부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도 샵으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반음 올라가면 레죠. 그 다음 반음 올라가면 미 플랫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한번 쭉 불어볼게요. 스케일 12가지 스케일을 지금 반음계로 올라가서 연주를 할 겁니다. 네, 12가지 메이저 스케일을 연주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스타트는 도로 시작했고요. 맨 끝은 이제 시로 끝나죠. 그러니까 반음씩 올라가는 거예요. 도부터 시작해서 도 샵, 그다음에 레, 그다음에 미 플랫, 그다음에 미, 그다음에 파, 그다음에 파 샵, 그다음에 솔, 그다음에 라 플랫, 그다음에 라, 그다음에 비 플랫, 그다음에 비로 되는 거죠. 그래서 12개를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네, 어떻게 연습하시냐? 일단은 튜너기, 아까 말씀드린 그 튜너기를 다운받으시던, 구매를 하시던 튜너기를 틀어놓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음정을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솔. 솔로 맞춰봐요. 솔이 맞아. 그럼 일단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도레미파 솔라 시도잖아요. C 메이저부터 시작을 하는데, 일단은 연습은 악보를 보면서 연습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이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자기가 노래를 할줄 아셔야 돼요. 그 말은 뭐냐? 일단 우리가 교재 같은 거를 이렇게 받았을 때 이게 메이저 표, 12메이저 표라면 일단은 스타트를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세 개는 기억이 나고 두 개나 세 개는 기억이 나고 그 다음 거는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반주기를 타고 연주를 하시는데 그냥 무반주로 부르는 맨날 했던 건데도 무반주로 부르려고 하면 다 까먹어.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사람 손에는 머슬 메모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손가락이 움직이잖아요. 자기가 연습했던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뇌에는 그 메모리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습을 하시냐? 일단은 노래를 할 줄 아셔야 되는데 이거 그죠? 요 메이저표를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음정 관계를 아셔야 됩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했죠? 저는 절대음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도가 맞는지 몰라요. 일단은 아무 음을 색소폰으로 불고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중에 그죠? 플랫이부터도 좋고 샵이부터도 좋아요. 일단은 아무거나 저는 솔샵 한번 불러볼게요. 빰빰 요음이죠? 그러면 이게 도인 거예요. 도레미파솔라디도디라솔파미레도 이런 관계예요. 여기서부터 맞춰 나가는 거예요. 일단은 교재를 보고 연습하되 이 음정 관계를 노래를 부르실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저가 A 플랫 솔샵부터 시작을 했죠. 솔파미레도 이렇게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제가 A 플랫 그러니까 솔샵으로 시작 메이저 스케일을 시작을 하는데 음이 틀렸어. 그럴 때는 노래를 불러서 이 색소폰과 자기 목소리를 맞춰가는 거죠. 이렇게 틀리네. 도레미인데 도레메 좀 틀렸죠? 뭐가 달라요? 그럴 때 맞춰가는 거죠. 이제 맞아요. 이렇게 해서 찾아나가야 돼요. 찾아나가야 돼요. 기억을 합니다. 뇌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없이 스케일을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시간은 걸리더라도 이런 거 연습해두면 진짜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다시 어느 특정 아무거나 예를 들어 F 파 파죠. 파 도 도레미 파 솔라 티도 티라 솔파 미레 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악기로 불어보는 거예요. 네, 맞았죠. 저는 스케일을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부를 수 있어요. 하지만 스케일을 모르시는 분들은 틀렸을 때 찾아나갈 수 있게끔 노래를 부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색소폰으로 연주를 해보고요. 뭔가 이상한데? 이걸 아셔야 돼요. 틀렸고 안 틀렸고로 자기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발전이 있어요. 이 표를 보고선 이거를 보고선 계속 연주하는 거는 나중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거 없으면 스케일을 못 불러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일단은 첫 번째는 노래를 부르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르고 자기가 틀린 거를 찾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네, 제가 말하는 요점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스케일을 연습하되 스케일을 표를 보고 연습하되 너무 이 표에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은 뇌가 기억해야지 손가락이 기억하는 것보다 이 뇌가 기억해야지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일단은 연습을 하실 때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무 음이란 불어놓고선 그 메이저 스케일을 부를 줄 아셔야 돼요. 노래로 그래야 자기가 이거 틀렸다 맞았다를 알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이 메이저 스케일도 모르는데 이 표만 보고서 연습을 했는데 자기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몰라요. 어떤 저자가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하는데 솔에다가 모르고 도레미파 솔라시도는 임시표가 없죠. 근데 실수로 여기다 솔샵을 넣었어요. 근데 내가 이 메이저를 몰라. 이 메이저의 음정관계를 몰라요. 노래를 할지도 모르고 자기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12메이저 스케일 연습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요 스킬표 필요하신 분들은 요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